자,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존 프로젝트 잠깐 끄시고 제 거를 그냥 가져오세요. 제 거. 네, 제 거를 가져와서 시작하시고 제가 채팅 메시지 등록까지 일단 해놨거든요. 채팅 메시지 등록까지. 그게 뭐냐면 어디까지 된 거냐면은 자,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채팅방 생성과 채팅방 요거까지 해놨어요. 채팅방은 채팅방 리스트고요. 채팅방은 그냥 글이랑 똑같아요. 그냥 클릭하면은 채팅방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글이 두개 있는 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각각의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딱 시작되자마자 채팅방 10개가 자동으로 생기게 해놨고 그 각각 채팅방마다 채팅 메시지가 두 개씩 생기게 해놨어요, 제가.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 하하하에서 작성을 누르면은 작성을 누른 다음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추가가 됐죠? 여기 추가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까지 해놨어요. 요거를 제가 잠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 아티클, 요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한게 뭐냐면은, 챗룸이란 걸 하나 추가했어요. 요거 채팅방이거든요. 채팅방. 자, 소스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티클 추가했듯이 챗이라는 그 제가 패키지도 추가했고요. 챗 안에 네. 제가 챗 룸을 서비스 그러니까 챗 컨트롤러, 그다음 챗 서비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자. 요거를 감싸는 패키지는 뭐예요? 요거는 아티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챗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의 관계는 네. 요게 1이고요. 요게 N이에요. 그러니까 채팅방 하나에 채팅 메시지가 1대 N입니다. 1대 N 관계고. 자, 요 패키지는 지금 뭘로 감싸져 있죠? 요 패키지는 현재 챗으로 감싸져 있어요. 요거를 정리해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티클 패키지 안에 뭐가 있어요?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고 아티클 뭐예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아티클 리포지터리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자, 챗은 다릅니다. 챗은 자, 요 안에 DTO가 뭐 있죠? 아티클 DTO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안에는요. 챗 안에는 DTO가 두 개입니다. 챗 룸이랑 채팅방 룸. 이게 채팅방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카톡을 하나 딱 쓰면은 그 메시지 하나. 그 채팅방에서 뭔가 글을 쓰면은 그 메시지 하나 있잖아요. 그걸 나타냅니다. 자, 요거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은 챗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챗 서비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챗, 룸, 리포지터리. 이 녀석은 뭘 관리하는 녀석이에요? 채팅방을 관리한 녀석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소스 코드 한번 실행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일단 채팅방을 하면은 보시나요? 유저의 채세 룸 리스트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 여기 디스패처 서블리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그냥 룸 리스트가 있죠. 그러면은 챗 컨트롤러에 쇼 룸 리스트.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한테 야 find all rooms, 야 find all 모든 룸 가져와봐.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반복문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복문으로 뿌려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반복문으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삭제 수정 같은 거를 다 만들어 놨고요. 네, 이건 여러분은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아티클이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 딱 들어가면은 여기 딱 들어가면은 일단 폼이 하나가 있어요. 폼이 하나. 자, 얘는 뭐냐면은 채팅 메시지를 쓰는 란인데 그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챗 메시지 서브밋 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리턴 펄스 해놓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네, 라이트 메시지 2 네,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아직 이제 나중에 고쳐야 돼요. 요거는 현재 현재 채팅방 번호가 뭐죠? 1이죠? 그럼 여기 1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 여기 채팅방 번호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서 내가 글을 쓰면은 어디로 들어간 거냐면 2번 채팅방에 글이 써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아직 이건 구현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제가 7번 채팅방에다 글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2번 채팅방으로 가지거든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잘 고쳐보시고 이거는 이제 룸 그걸로 바꿔야겠죠. 룸 아이디로 바꿔야겠죠. 자, 아무튼 얘를 딱 쓰면은 이제 그 어디로 가냐면은 일로 옵니다. 자, do write message 일로 와요.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은 네, 채팅방 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네, 내용 입력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챗 서비스에다가 write message 나 이 채팅방에 이 채팅방 번호에다가 요 내용 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채팅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글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 그림을 요거를 기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왜 그 이제 챗 룸하고 챗 메시지하고 무슨 관계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왜 글이 있잖아요. 글이 아티클이죠. 여러분이 보통 글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여기 댓글 쓰는 란 나오고 여기 댓글 리스트가 나오죠. 리스트. 여기서 여러분 글 쓰면 어떻게 돼요? 댓글 등록. 여기에 추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네. 현재 이렇게 글을 쓰면은 여기 추가된다. 네. 현재 여기까지 됐습니다.